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다울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3개를 골라봤습니다.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이 오늘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오늘 13%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급락하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주은행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는 15% 넘게 급락세가 나타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은 4분기 실적 기대치가 하향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급락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차장님은 어떤 종목 요 세 개 중에 보시고 계신가요? 세 개 중에서도 그래도 좀 이 모멘텀이 내년에 좀 가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을 봐야 되는데 바로 이제 LX 인터내셔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LX 인터내셔널 오늘 배당락도 있긴 하지만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매도가 좀 크게 좀 오늘 좀 그 나오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전에 뭐 4분기 영업이익은 다 2천억 이상까지도 예상했지만 지금 뭐 증권사들 최근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본다고 한다면 좀 1,800억 대까지 좀 떨어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여러 그 다른 이제 LX 인터내셔널과 상사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섹터에서 사업 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도 이 전 어떤 매크로 지표나 더 사업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골고루 어떤 그 올라가는 그 상승하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 사업 부분보다도 골고루 어떤 사업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진짜 물류 자원이나 여러 가지 그 뭐 석탄 가격도 있어서 어떤 트레이딩 부분 쪽에서도 악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지만 저는 하지만은 이 원화 약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상사 부분 쪽에서 실적을 계속 이 기본적으로 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의한 추정치는 좀 낮은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일시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 목표 주가를 그대로 어떤 그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것보다도 5만 원대 이상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목표 주가보다 이 괴리로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LX 인터내셔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낙폭 과도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서 접근해 볼까요? 지금 현재 그 전에도 본다고 하더라도 PER 수준이 물론 상사 부분 쪽이 그 항상 밸류가 낮긴 하지만 네. 지금 PER 수준으로 오늘을 제외 오늘 전에도 봤을 때도 거의 뭐 3배 내외였고 네네. PBR 수준도 0.6배 내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저평가 구간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항상 LX 인터내셔널은 주가 많이 오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네. 많이 오르는 뭐 올해 뭐 9월이나 10월 때 본다고 하더라도 저평가 수준을 판단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현재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39,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39,000원은 저는 1월 달에는 분명히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손절가는 3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오늘 좀 불거지면서 매도가 좀 과하게 과매도 출현 양상이 나타났는데 1월에는 어쨌든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첫 번째 급등락 한 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수급 새끼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오늘 2% 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째 계속 좀 매수를 하면서 매집하고 있네요. 삼양식품도 역시 2%대 상승세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5거래일째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4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 쪽의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도 4.6% 넘게 상승합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도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차장님? 삼양식품 봐야 되지 않을까? 삼양식품이요? 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뭐 오늘 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결론은 이제 뭐 불닭볶음면 같아요. 네. 항상 삼양식품의 주가의 상승세를 상승세 나왔을 때 불닭볶음면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해외 삼양식품의 해외 실적에 80% 이상은 이 불닭볶음면이거든요. 네. 뭐 지금 유튜브나 여러 가지 통해서 뭐 불닭볶음면 챌린지까지 좀 봤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MZ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수도 안정적이지만 이 해외 쪽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62%가 증가했거든요. 내수 부분은 네. 한 자릿수의 그런 등락폭을 보이고 있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계속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중국과 미국 쪽에서의 삼양식품 영업 삼양식품이 중국과 미국에 오래 진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그 해외 쪽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밀양 쪽에서 신공장을 지금 가동했는데 이런 공장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을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양식품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 뭐 연말로 갈수록 오늘도 최고가 오지비주 신고가 올해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까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증권사 같은 경우가 내년에 그 삼양식품의 EPS를 했을 때 네. 16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6만 원 같은 경우가 PER을 13배 정도 주는 건데 삼양식품처럼 이 글로벌 어떤 경쟁사들 같은 경우가 18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려 30%까지 할인한 목표 주가가 지금 1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1차제 목표가는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양식품 올해 6월이었습니다. 올해 6월 19일에 14만 원 고가를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과연 내년에 이 역사적 신고가 14만 원을 넘어서 이성웅 차장님 말씀해 주신 15만 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몰리는 종목 수급 두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관련 종목들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 관심 있는 테마 3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3끼 마지막으로 테마 3끼입니다. 역시 여행 레저 테마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의 수혜가 여전히 시장에 크게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2.8%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자, 어제였죠. 북한의 무인기 도발 때문에 이 드론과 관련된 부대를 창설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드론 테마가 3%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주들은 오늘 3.7%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여행 레저에서 이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요? 네, 한번 좀 네. 봐야 될 텐데. 우선 파라다이스 주가 10월 말부터 이제 그 11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11월 뭐 중순부터도 지금 11월 중순부터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10월부터 주가를 이끌었던 거는 역시 뭐 일본 쪽에서의 그런 그 드라백이나 VIP 방문객 수가 네, 그렇죠.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네. 그런 그 뭐 PCR 해제 여러 가지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이 파라다이스가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난달에 일본의 파라다이스에 대한 방문객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10월 달보다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는 24%까지 는 걸 본다면, 물론 이제 파라다이스의 실적과 지금 현재는 드라백이나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 쪽에서의 우위가 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의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갈 테고, 물론 주가 부분은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미리 좀 주가 좀 당겨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파라다이스의 이 사업장별 드라백을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전월 대비해서 등락폭이 있긴 하고,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 11월 대비해서 다 늘었겠죠. 하지만 뭐 늘어나는 폭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잘 이런 부분을 이끌면서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한쪽에서의 치우친 부분이 아닌 것도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 파라다이스를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뭐 많잖아요, 굉장히. 그쵸.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여행 레저 쪽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파라다이스의 가격 오늘도 1.7% 가까이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뭐 여행, 항공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파라다이스를 최선호주로 좀 꼽아주셨네요. 그렇다면 파라다이스의 가격 전략이 중요할 텐데, 어쨌든 최근에 연말에 좀 올라오긴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양식품도 그렇고 파라다이스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매수하는 부분이고, 4분기 때도 그렇고 내년 1분기 어쩔 수 없어요. 일본 쪽에서 일본의 그런 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항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주위에 굉장히 좀 많이 가잖아요. 일본. 그쵸. 여행 많이 가진다고 판단되고 있고. 뭐 이제 중국 쪽에서의 열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거 맞아요. 내년 3월 달까지 뭐 중국의 정책이랑 뭐 우리나라의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거 맞긴 하지만, 일본 쪽에서의 노선은 지금은 오히려 좀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의 특히 이제 VIP 그 방문객 수나 드라백은 당연히 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도 이런 부분 반영이 되면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지금 22,000원 이상까지는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 2만원 말씀드리지만, 2만원을 넘겼을 때는 목표 주가를 더 위로 상향하면서 대응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여행 레저 쪽에 리오프닝의 수혜를 가장 또 잘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파라다이스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파라다이스도 오늘 시장에서 18,350원까지 장중에 올라가면서 올해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파라다이스 내년에 더 좋을지, 내년에 중국 쪽의 모멘텀을 한껏 더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가격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해 뵙겠네요, 차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새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